국가 간 이주 현상은 전 세계 공통 이슈입니다. 한국 역시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어 2040년엔 500만 명을 넘을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이주민 선교가 목회나 세계 선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선교의 중요 과제와 이슈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번엔 이주민 선교 확대를 위해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가진 건 1990년대 초. 당시 한국과 중국이 공식 수교하면서 늘어난 중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동남아시아계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주민 선교는 이후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 속에 3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10년을 1기로 본다면 4기를 맞은 국내 이주민 선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난민 등 글로벌 이슈에 맞춰 확대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키마와 그리고 KWMA는 함께 연합을 하여서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이주민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고 저희들이 그것을 제공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주민 선교 사역에 귀국 선교사님들의 참여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요. 한국 이주민 선교의 열매는 한국에서 신앙을 갖게 된 이주민들이 같은 민족이나 비슷한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파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선교 모델로 불리며 전 세계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세계 선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주목받는 겁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카메룬 출신의 엘레디 자넷 목사는 지난해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금정산소망교회에서 영어 예배와 이주민 상담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남편과 떨어져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한국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Not only immigrants living in Korea, everybody in Korea needs the gospel. Because in the gospel there is life. Here in Korea, I have to, you know, take the gospel to as many people as I can. 이처럼 이주민 선교의 성과는 생겨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이주민 교회나 단체는 물론 선교사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데다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이주민 사역 담당자도 선교사란 인식의 전환이 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선교사로 갔다 오셔서 하신 분들 계시고 또 그냥 한국 목회하시면서 하는 분도 계시고 협력하면서 뭐 교회 안에서 목역질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정체성이에요. 타문화권 이 사람들 대항하면서 선교사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신분을 해줄 수 있는 국내에서도 이주민 사역을 새로운 선교 모델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필두로 통합과 백석, 기독교대한선결교회도 교단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키마나 KWMA에서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이주민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포럼이나 아카데미도 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특수 선교로 인식되던 이주민 선교가 지역 목회의 새로운 돌파구는 물론 세계 선교의 영역까지 확대되도록 한국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